벤자님, 와루와루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산업기사님, 1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도겸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 한 시간 늦게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왜 늦었냐? 저도 잘 몰라가지고 어려워가지고 좀 찾아보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사실 이제 나도 잘 몰라. 나도 잘 모르는데 설명을 해야 돼. 이게 얼마나 비극인지, 이게 얼마나 큰 비극인지 아무도 모를 거야. 내가 이걸 왜 한다고 해가지고 이런 미친 새끼 이걸 왜 하자고 한 거야. 하지만 여러분들이 즐거웠다면 그걸 오케이입니다. 자, 머리가 이만큼이나 빠졌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아셨습니까?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죠? 자, 어디까지 얘기했죠? 저번에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지? 저번에 이제 그 제갈량이 유비를 보내고, 그쵸? 유비를 떠나 보내고 유비가 이제 죽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갈량한테 맡기죠. 내 아들 유선이 있지만 그 유선이 그 말을 안 들을 경우, 혹은 좀 약간 얘가 그 황제 그 자질이 없을 경우 얘를 내쫓고 네가 황제가 되어라. 근데 이제 제갈량이 말하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십시오. 나는 반드시 유선을 보필하여 그 한 황실을 일으켜 세우고 역적 조조를 내쫓겠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간 거죠. 후원 감사합니다. 아, 후원을 꺼야 되는데. 후원,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하지만 예, 말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유비가 떠나고 제갈량이 이제 그 승상이 되어가지고 그 총나라에 있는데 이제 북벌을 하려고 하는데 위나라가 이제 위에 있고 총나라가 이제 여기 있잖아요. 아, 여기 있잖아요. 위나라가 여기 있고 총나라가 이제 아래 있는데 위나라를 치려면은 등을 쥐고 싸워야 돼. 그쵸? 싸울 때 사람이 어떻게 해요? 싸울 때 등을 대고 싸워야 그 사람을 조금만 만나잖아. 그래서 조금만 만나니까 때릴 수가 있잖아. 후 뒤에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뒤에 남만족이 있었어. 그쵸? 그래서 남만을 쫙 밀어버렸죠 저번 회에. 그래가지고 남만을 정벌을 하고 아 이제 온전하게 이제 위에만 볼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위에를 딱 치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위나라의 이제 조비라 하면 이제 조조의 아들이죠. 조조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조예가 뒤를 이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래서 조예는 이제 명제라고 했는데
그 명제 조예가 이제 황에 오르고 그 당시에 이제 사마이가 옹주와 서량 거기에 이제 그 사령관을 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걸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걸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국 지도가 이렇게 있어. 응? 중국 지도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메타몽처럼 그리면은 중국 지도야. 이게 좀 아래를 못하나? 기다려봐. 이거를 좀 아래로 그러니까 이렇게 아래로 해서 아래로 해가지고 잠깐 기다려봐. 이건 뭐야? 이건 어디서 쓰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다 놓겠습니다. 잠깐만 옆에 요기보가 쓰러져. 잠깐만 이거 맞아? 이거 아니야. 거꾸로 해야 돼. 올려야 돼. 이게 아닌가? 이게 맞나? 이거야. 근데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 자, 메타몽이 있죠. 중국 지도는 메타몽으로 그리면 돼. 그쵸? 그리고 이제 여기에 어떻게 돼 있어? 촉 오 위 여기 유선 제갈량 있는 곳이에요. 제갈량 팀 얘는 이제 황제야. 손권 얘는 아직 황제가 아니야. 왕이야. 얘는 왕. 얘는 황제. 어, 여기 위. 얘는 조비가 죽었다고 했죠. 조예. 조예. 얘도 황제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조예까지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 남만이 있었는데 물리쳤어. 그쵸? 그래서 든든해졌어. 그런 상황이야.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위나라의 옹주와 서량을 사령관을 사령관이 누구였다고? 옹주와 그 서량 마등은 죽었어. 마등은 진작에 죽었어. 문 좀 닫고. 내가 아까 사마이라고 했잖아. 그쵸? 사마이. 사마이가 여기를 지키고 있었어. 근데 제갈량 입장에서는 사마이가 까다로운 거야. 여기는 이제 제갈량이 살고 있고. 그죠? 사마이가 까다로운 거야. 왜 까다롭냐? 능력 있는 녀석이니까. 그쵸? 아 이거 좀 오른쪽으로. 능력 있는 녀석이니까 까다로웠어.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정면 승부를 해야 될까? 아니에요. 얘가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이쪽 백성들한테 소문을 냈어. 노래 형식으로 외우기 쉽게 음악을 잘 만들어야겠죠. 그래야지 애들이 잘 부를 거 아니야. 그쵸? 좋게 음악이 구리면은 애들이 안 해. 근데 이제 애들이 막 하면서 스트리밍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노래로 막 좋은 노래니까 막 스트리밍 하면서 사마이가 뭐 반란을 일으키네 하면서 막 노래를 같이 부르니까 이게 귀에 들어간 거야. 조의 귀에. 그래서 사마이가 이 그 다른 데로 보직 이동이 돼요. 그럼 제가 사라져. 사령관이었는데. 그리고 누가 들어오냐? 조휴가 들어와. 조휴가 들어가면서 공명이라 하면 제갈량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공명. 제갈량은 공명이야. 공명이 옳았구나. 지금이다. 지금이야말로 위나라를 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유명한 출사표를 쓰게 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은 내가 그동안 뭐 시골에 뭐 촌부였는데 그 선제 유비가 나를 발굴해서 중이 쓰임 받고 그 은혜를 보답할 일이 없다. 내 은혜를 보답하려면 조금이라도 보답하려면 선제가 그토록 원했던 한 황실을 일으키고 역적 그 저 조씨 일당들을 물리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을 행하려 한다. 이렇게 하면서 명문으로 써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 나중에 막 이 출사표를 보고 이 충의를 보고 울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충신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잘 썼어. 그래가지고 이제 유선이 이 제갈량이 쓴 편지를 보고 러브레터를 보고 감동을 해서 그래 승상이라면 할 수 있어. 비록 우리 아버지가 오나라 이릉대전 엘프설이 있었죠. 50만을 말아먹었지만 할 수 있어. 뒤에 여기 그 맹액을 물리치고 벌써 승상이 한 3년 몇 년간 계속 내정에 집중해가지고 병사가 10만까지 생겼어. 이걸로 한번 쳐봅시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북벌이 시작되는데 이때는 몰랐어요. 그들은 무수히 많은 1차, 2차, 3차, 4차, 5차 북벌이 있을 거라는 걸. 그래서 시작을 합니다. 시작이 어떻게 되죠? 옛날에 한중 땅 있죠. 한중 땅을 가지고 조조랑 유비가 올스타전을 한번 했었죠. 이거 네 땅이야 내 땅이야 하면서 처음에 시작은 한중이 위나라 땅이었는데 그 장로가 항복하면서 위나라 땅이었어. 그래서 네 땅이나 내 땅이나 하면서 올스타전을 했었죠. 근데 결국은 초계 승리로 가면서 하우현이 죽고 먹게 되죠. 그래서 한중이 왜 중요했냐. 지우개. 이제 여기는 대충 알겠죠. 이런 상황. 한중이 왜 중요해? 어? 빌어먹을. 왜 중요하냐고. 자 여기 한중이야. 한중. 근데 여기에 여기가 장안이야. 여기가 장안이야. 가까워. 한중이 원래 장안이 더 커. 장안이 큰 성. 이건 좀 약간 중성. 왜 이거 왜 그 한중이 중요했냐? 이 위나라 입장에서는 아 이 총나라 입장에서는 여기 총나라 땅이잖아. 총나라 땅. 여기가 총나라가 원래 산으로 막 많이 주변이 막 이렇게 돼 있잖아. 한중은 그나마 이게 좀 평평해. 그나마 좀 평평하다고. 그래가지고 위나라가 여기 이게 위나라 땅이야. 그럼 언제든지 눈 깜짝인데 갑자기 쳐들어올 수가 있어. 그쵸? 그러니까 총나라는 이걸 먹어두고 싶은 거야. 왜냐하면 내려올 때 시간이 걸리잖아. 근데 위나라 입장에서도 이게 중요한 게 장안이 근처야. 그러니까 현중을 먹어놓고 싶은 거야. 근데 위나라에서는 계륵이라고 말했던 게 뭐냐? 여기 산이 있어. 빌어먹을. 산이 막 있어. 지키기는 개 같아. 지원병 보내기는 개 같다고. 근데 이걸 먹어두면 좋은 거는 얘네가 항상 긴장을 타. 근데 지키기는 개 같은데 중요한 위치야. 그래서 조조가 계륵이라고 했던 거야. 근데 결국은 지키기 힘들 것 같아서 포기했죠. 하우현 죽으면서. 그래서 이 산맥이 뭐냐? 진령산맥이다. 진령산맥. 그래서 여기 지금 한중 태수가 누구야? 태수. 위연이다. 여기서 짱. 시장이죠. 위연.
유연히 먹고 있었어. 그런 상황에서 출사표를 내서 올라가야 돼. 원래는 여기 그 관우가 형주에서 같이 올라가지고 우리도 올라가지고 양동작전으로 가야 돼. 근데 관우가 어떻게 됐죠? 관우가 어떻게 됐어? 모가지만 남았어. 그러면서 여기를 뺏겼어. 그러니까 억지로 뚫어야 돼. 양동으로 가야 되는데 억지로 뚫어야 되는 상황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이 루트를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지. 어디를 어떻게 갈까? 이 장안을 뚫고 낙양으로 가서 업까지 가. 이게 이거 안 보이네. 업까지 가. 이게 그 연걸전의 그 루트예요. 업에 있어. 업은 위에 있어요. 이게 연걸전의 루트인데 장안까지를 어떻게 할까요? 자, 여기 산맥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루트 그냥 간다. 그냥 가면은 여기에 뭐가 있냐? 진창이 있어요. 진창성. 여기 진창성이 있고 이 사이에 미호성이 있어. 미호성 삼국지 좀 열심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동탁이 옛날에 별장으로 썼던 성이 있던 미호성. 그쵸? 그래서 요렇게도 갈 수 있어.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길이 있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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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이렇게도 갈 수 있어. 그래서 1번 루트 진창으로 가서 미호 장안으로 가기. 이게 1번 루트. 2번 루트 미호로 가서 장안 가기. 2번 루트. 3번 루트 산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는 가긴 가더라도 불편하잖아. 보급로가 이제 좀 약간 식량 운반하기가 힘들잖아. 산길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가. 아예 이렇게 가기. 비행기 헬기 없어요. 아예 이렇게 가기. 이렇게 가는 건 이제 여기 그 유명한 기산 뭐 여기 뭐 뭐야 여기 무도 은평 뭐 이런 거 있어. 은평 막 이런 거 다 하나하나 가는 거야. 하나하나 하나하나 무도 은평 해가지고 뭐 안정 천수 막 하면서 가.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이렇게 삥 돌아가는 거를 제갈량이 택했어. 우리 북벌은 천천히 갑시다. 좀 무리해서 가지 말고. 왜냐 우리는 이 10만 짜낸 거 겨우 짜냈어. 이거 다 잃어버리면 우리는 쇼됩니다. 이거를 잘 아끼고 전력을 유지하면서 가야 되고 상대는 병사가 끊임없이 쏟아져. 마치 롤로 치면 상대는 우물에 갈 수 있는데 우리는 우물에 갈 수가 없어. 피를 채우려면 자연치유밖에 없어. 그러니까 최대한 피 손실을 아끼면서 차근차근 갑시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자고 했는데 그때 한중 태수 유연이 말합니다. 내가 한중에 있어봐서 아는데 이렇게 가면 어느 세월에 가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전면전으로 가? 시간을 주면서 천천히 가? 말 그대로 우리는 유물을 이용을 못하는데 상대는 우물을 이용해. 근데 이걸 천천히 간다고요? 한 번에 꽝 붙어야죠. 일로 가. 나는 일로 간다. 나 같으면 일로 가. 여기가 이제 좌오곡이야. 좌오곡. 근데 실제로 여기를 없는 길은 아니야. 없는 길을 유연히 생성한 건 아니에요. 상인이나 그런 사람들이 주민들이 왔다 갔다 했던 길이야. 다만 대규모 병력이 이동하기에는 좀 위험하다 이거지.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은 열흘 만에 갈 수 있어요. 장안을 열흘 만에 갈 수 있는데 왜 못하러 여기요? 몇 달에 걸쳐가지고 여기 가가지고 하나하나 다 깨고 가냐고. 여기 무도, 은평, 기산, 천수, 안정 뭐 어? 이런 공간 이런데 위나라 병사들이 다 하나하나 있을 거 아니야. 성마다 이런 애들 언제 다 깨고 가. 난 이렇게 가겠어. 열흘 만에 갈 수 있고 나한테 5,000명만 주면 내가 여기 가가지고 기습으로 칠 거다. 그러면은 이때 당시에는 뭐 위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레이더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갑자기 쳐들어가면 야밤에 얘네가 어떻게 하겠어? 몇 명인지 어떻게 알아? 그쵸? 그니까 이거 우리가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여기를 먹어놓고 이쪽에서 뭐 이쪽이든 이쪽이든 털어가지고 오면은 얘네는 도망갈 것이다. 그래서 장 안에서부터 시작하자 우리. 이런 작전이었어. 위원의 작전은 제갈량은 이렇게 돌아가고, 근데 제갈량이 기각을 합니다. 일단 위험하다. 그리고 장안은 삼국지 게임 해봐서 알죠. 방어도로 유명해. 방어도가 삼국지 게임에서 제일 높을 거야. 이거 상대방이 항복을 한다면은 좋겠지만 항복을 안 하면 어떡할 거야? 너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위원이 그건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은데요. 이러니까 안 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후세의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의 자우국 계책 괜찮은가 안 괜찮은가. 근데 이제 옹호하는 편은 어차피 군사 10만에서 5천 주는 건데 해볼만 하지 않냐. 그쵸? 해볼만 하지 않냐. 뭐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야. 5천 명만 달라는 건데. 그리고 얘가 이 어려운 걸 해달라고 하는데, 그리고 얘가 뭐 한중공방전 때 뭐 그거 못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해가지고 잘 했는데 얘가 뭐 뭔가 자신 있으니까 한 거 아니야. 얘도 뭐 그지같이 하면 말아먹는데 굳이 뭐 위험하게 하겠어? 그죠? 그래가지고 하고 싶다. 근데 이제 뭐 이거 제갈량 편을 든 사람은 애초에 말이 안 된다. 5천명으로 이걸 어떻게 먹어? 장안을.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그 또 위원이 반고래상이라고 하면서 이제 제갈량이 좀 이제 험담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위원을 그냥 인간 자체를 싫어했을 수도 있고 뭐 여러가지 방법이 여러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갈량의 1차 북벌은 여기로 가게 돼요. 이렇게 그때 이제 위나라에서는 누가 이제 방어를 하러 갔냐, 하우연의 아들 그리고 하우돈의 양자가 됐죠. 하우연의 아들이었는데 하우돈의 양자가 된, 그리고 조조의 부마 사위죠, 하우무 대도독이 나섭니다. 여기 대표 하우무 대도독 막어. 처음에 하우무가 내가 막고 싶습니다. 근데 다 반대했어. 위나라에서 무슨 하우무냐, 어? 뭐 경험이 없잖아, 뭐 포트폴리오가 없잖아, 무슨 하우무야. 근데 하우무가 계속 내가 나 자신 있다, 나는 병법을 무수히 많이 읽었고 육도삼략을 통달했고 나는 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제갈량을 사로잡지 못하면은 맹세코 내가 돌아와서 천자를 뵙지 않겠다, 다시는 안 돌아오겠다, 여기 딱 호언장담하고 출사표를 얘도 돼요. 얘 여기에 딱 나와. 하우무가 나와. 그리고 여기는 제갈량과 또 좋은 위원 관흥 장포 뭐 요 정도가 주요 인물이겠네요. 아 그리고 제갈량이 키우고 있는 마속. 이 마속은 이제 자기 좀 후계자로 생각할 정도로 키웠던 녀석이야. 그래서 요 정도가 이제 올스타고. 하우무 쪽은 누구 있었더라? 한덕 있었나? 하우무 쪽은 이제 이쪽으로 이제 가. 그래서 이제 둘이 꽝 붙어야 되는데 이제 그 조운하고 여기 이쯤에서 이제 올라가고 있잖아. 여기서 한덕과 아들 4명이 조운하고 붙어요. 그래서 한덕이 늙은 장수인데 그 아들 4명하고 조운하고 붙어. 1대1을. 아니 5대1을 붙어. 근데 거기서 놀랍게도 늙은 조운이 펜타킬을 해요. 그러면서 분위기가 뒤숭숭해. 북벌 시작이 펜타킬로 시작했어. 롤이었으면 15설엔 나와. 15분 설엔 나와요. 시작부터 펜타킬 터지고 시작했어. 그러니까 막 여기 위나라에 여기서는 막 좋은 누가 키웠냐, 난 아니다, 좋은 템보라고, 그리고 막 핑 막 계속 찍히고 그죠. 한복 아니 한복이래 한덕 시체에다가 막 핑 계속 찍히고 한덕 계속 하면서 사망 계속 핑핑핑핑 한덕 아들한테 핑핑핑핑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남한성하고 뭐 이렇게 있어. 뭐 남한성하고 또 뭐지? 막 안정성하고 뭐 기 이게 또 뭐야? 천수성하고 막 이런 거 있는데 여기에 제갈량이 그 자기가 주로 쓰는 이제 특기를 씁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남한성에 여기 남한성에 여기 너무 지저분하다. 이건 컨트롤 Z가 없으니까 불편해. 이 남한성에 하우무가 있어. 본진이 있어. 그래서 막 제갈량이 펜타킬 기세를 몰아가지고 막 공격해. 어? 하우무를. 아 필기하고 있었어요? 앞으로 캡처하십시오. 막 공격해. 근데 이제 막 여기 막 가드 올리고 막고 있을 거 아니야. 어? 이거 내가 그냥 한번 꽝 붙으면 할만해 보이는데 처음에 한덕을 그 펜타킬 하면서 기세가 넘어갔네? 아 일단 막고 있자. 막 막어. 여기가 어디였냐면 이제 남한성이야. 막 막고 있어. 여기 태수는 양릉 태수. 그리고 사령관은 하오무. 이렇게 막고 있어. 근데 제갈량의 특기 뭐야? 가짜 편지. 옛날에 그 남군 그 점령전 할 때 조인 그 속여가지고 양양성하고 다 먹었죠. 가짜 편지를 보냅니다. 여기서 안정성이 있는데 안정성에 있는 태수가 최량이야. 최량한테 편지를 보내. 지금 남한성이 점령되기 일보 직전이다. 빨리 도와라. 그러니까 이제 최량이 깜짝 놀라서 병사를 끌고 나가. 끌고 나왔어. 그때 최량을 쳐버려. 그래서 붙잡았어. 그래서 최량을 붙잡아서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최량이 아 내가 이거 이쪽 남한성에 가가지고 설득을 할 수 있다. 내가 반드시 들어가서 성의 문을 열겠다. 그러니까 살려달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 그래? 알았어. 그러면 살려줄게. 그래서 딱 보냈는데 최량이 돌아가서 양릉하고 만났는데 사실은 내가 제갈량한테 뻥을 쳤다. 제갈량한테 여기 성문 열렸으니까 들어오라고 한 다음에 그때 기습 공격을 하자.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게 릭트의 릭트인 거지. 릭트쇼. 서로가 생각하는 릭트쇼야.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구하러 간 이 여기 제갈량이 왔을 때 치자. 근데 제갈량은 이미 그것을 간파했어. 최량이 그렇게 할 것을 알고 있었어. 어떻게? 몰라. 왜냐하면 삼국지 소설에서는 제갈량은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알고 있어. 그러니까 릭트에 릭트에 릭트가 들어갔어. 그래서 최량이 이제 그 인사시켜준다면서 문을 이제 해서 이제 들여보내려고 할 차이에 그때 관음과 그 장포가 목을 따면서 우르르 들어가서 그냥 점령해버렸어요. 원래는 안에까지 들여오고 공격을 해서 사로잡으려고 했는데 문 열어서 유인하려고 할 때 그때 군사랑 같이 쑥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그 최량하고 양릉이 제거가 되고 하우무가 생포가 돼요. 바로 생포가 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끝났고 이제 또 여기를 먹었잖아. 안정도 먹었고 남한성도 먹었어. 그럼 여기 천수성 있잖아. 천수성. 천수성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갈량이 남한성이 공격당한다고 또 가짜 편지를 보내. 릭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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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릭트를 해. 또 가짜 뉴스. 제갈량이 이거 사실 가짜 뉴스 원툴이야. 정확하게 말하면 가짜 뉴스에 좀 주유만큼 주유 육손만큼은 아니지만 화계 속성이 좀 있어. 화계랑 가짜 뉴스 한 이툴이야 이툴. 그래서 가짜 뉴스를 또 써. 그래서 야 도와줘. 어? 남한성 이거 점령당하면 사령관 이거 다 잡히고 이거 뒤죽박죽 되니까 빨리 도와줘. 근데 천수가 안 보이네. 안정 남한 먹혔죠?
여기 이제 여긴 초기야. 먹혔어. 그리고 여기에 천수에 야 빨리 도와줘. 그때 이제 천수 태수가 누구냐? 마준이야. 마준이? 어? 그래? 남 이거 나만 이거 하우무 어 도둑이 잡히면은 안 돼. 내가 구하러 가야 돼. 나가려고 할 차례에 어떤 사나이가 막습니다. 그것은 거짓일 수 있다. 누구냐면 강유. 따윤이가 제일 좋아하는 삼국지 인물인 강유가 딱 막아요. 이때 이제 강유는 이제 천수성에 군사 역할을 했던 젊은 녀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말려. 그래서 일단 이게 가짜 뉴스일 수 있겠지만 진짜 뉴스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구원하러 가라. 구원하러 가면은 이제 가짜 뉴스일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따로 복병이 있어가지고 빈성을 점령하러 이제 들어갈 거 아니야. 이제 총나라가 촉군이 그때를 대비해서 내가 천수성을 지키고 있겠다. 그래서 만약에 이놈의 가짜들이 오면은 내가 신호를 뻥 뭐 보낼 테니까 나가 있던 그 병사랑 협공을 해서 물리치자. 릭트에 릭트를 하자. 그래서 오케이. 이거 어차피 나갔는데 별일 없으면 바로 남한으로 가면 되는 거고 별일 있으면 그때 이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신호가 오자마자 뒤로 돌아서 공격하면 되니까 오 괜찮네. 손해볼 일은 아니잖아. 그쵸? 그렇게 하자 했는데 구원하러 나가자마자 좀 있다가 조운이 빈성을 먹으러 왔어요. 그때 그 강유가 신호를 보내면서 마준하고 같이 조운을 때려잡아요. 그래서 조운이 놀랍게도 털렸어. 그래서 여기서 가짜뉴스로 몇 번을 재미봤어. 그죠? 얘는 일단 편지로 그 누구야 주유까지 죽였어. 그쵸? 가짜뉴스로 계속 가짜뉴스 이틀로 계속 버티다가 여기서 정의구현 한번 당하면서 제갈량이 깜짝 놀란 거야. 아니 이게 지금까지 안 먹힌 적이 없었거든. 누구지? 누가 이걸 내 가짜뉴스 이거 지금까지 다 먹혔는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알아봤어. 알아봤는데 여기에 천수에 강유라는 굉장히 훌륭한 녀석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제갈량이 탐이 나기 시작했어. 어? 저 강유라는 녀석? 위나라에 있으면 너무 거슬리겠다. 저 녀석 제거하거나 아니면 우리 편으로 만들고 싶다. 그래서 이쪽 옆에 천수 옆에 이제 조그만한 성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기현이라고 있어. 기현 사람 이름이 아니야. 기현이 있는데 여기에 기현이 위험하다고 가짜뉴스를 또 보내. 근데 왜 위험하다고 보내냐. 이 기현에는 강유의 모친이 살고 있었어. 그래서 강유가 효자니까 이 모친이 있는 기현을 구하러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지. 거의 그냥 가족은 사실 건드리면 안 되는데 부모를 건드리는 그죠 루트. 그래서 기현의 가족이 엄마가 있는데 엄마가 있는 기현이 위험하다. 그럼 가짜뉴스를 보내. 그리고 실제로 군도 움직임을 이쪽으로 보내. 그러면 이제 강유 입장에서 어떻게 마주님 저한테 병사를 좀 주세요. 내가 기현에 가서 기현을 방어하고 오겠습니다. 딱 가. 알았다. 강유 말을 들어서 한번 그 재미를 봤기 때문에 마준이 강유를 보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게 깔끔하게 이걸 하는 거지? 그래서 강유가 기현으로 갔어. 그쵸? 그래서 병사랑 소수의 병사랑 지키고 있어. 그리고 여기 이게 둘러싸고 있고. 그리고 이때 가짜 뉴스를 보내요. 또 가짜 뉴스를 보내는데 어떤 가짜 뉴스를 보내냐? 강유가 이미 항복했다. 강유가 기현 지키러 간다고 해놓고 투항했다. 병사를 이끌고 투항했다. 그러니까 마준이 그걸 깜빡 속아가지고 이런 재기랄 깜빡 속았잖아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남한에서 강유가 지키고 있는 기현을 엄청나게 둘러싸서 공격을 해. 그래서
원군이 더 필요해서 보내려고 보내달라고 했는데 잘 안 들어. 그래서 강요가 잡혀. 아 잡히는 게 아니고 이제 여기가 기현이 점령돼. 기현도 이제 색칠되죠. 기현. 그래서 강요가 이쪽으로 돌아가. 그래서 천수성에 가가지고 겨우 살아 돌아왔다고 문 열어달랬는데 마준이 열어주질 않았어요. 너는 네가 이미 배신한 걸 내가 진작에 알고 있었느니라. 그래서 막 화살을 쏴. 그래가지고 강유가 오도가도 못하는 거야. 기현도 점령당했지. 천수도 못 가지. 뭐 아무데도 갈 수 없어. 그래서 강유가 고민을 해보니까 어차피 그 위나라에 못 갈 거면 난 효자니까 엄마랑 행복하게 살자. 어차피 위나라에 못 갈 거면 엄마가 기현에 있으니까 총나라에 가서 엄마랑 행복하게 살자. 그래서 효자 엔딩이 돼. 그래서 제갈량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갈량이 되게 극진이 돼요. 이 녀석은 똑똑한 녀석이니까 내가 좀 키워봐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여기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삼국지가 총나라의 주요 장수 계보가 어떻게 돼요? 제갈량 대장이죠. 승상. 그리고 제갈량이 키우는 마속. 그리고 이번에 새로 들어오게 된 강유. 위연 아니지. 짬으로 해야지. 좋은 위연 장포가 형이야. 장포가 형이니까 장포. 장포는 장비 아들이에요. 장비 아들. 관흥 관우 아들. 이 정도만 알아도 북벌 그 필요한 장수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들어왔는데 문제는 원래 마속이 잘 공명 밑에서 배우고 있는데 강유라는 새로운 후계자가 나타났어. 그러면 어때? 마속 입장에서는 조바심이나. 왜냐하면은 실제로 제갈량의 그 가짜 뉴스를 처음으로 받아친 녀석이야. 자기가 생각해도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거든. 조바심이 나게 됐어. 여기서 강유를 죽였어야 되는데 강유를 살려서 제갈량이 잘 대해주면서 자기의 후계자 목록에 하나 넣었던 게 여기서부터 좀 약간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가고 천수는 이제 강유가 없으니까 잘 둘러싸서 점령했어.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가 지금 여기 어떻게 점령했더라? 아 여기 점령한 게 처음에 강유가 기현에 갔잖아. 기현에 갈 때 이때 사로잡은 아이템 뭐 있어요? 하우무가 있었잖아. 아이템 하우무를 써. 여기서 하우무 아이템을 써가지고 그 기현이 지금 털렸다고 말하라고 그래 하우무한테. 그래가지고 얘가 깜빡 속은 거야. 원래대로라면 잘 안 속는데 아이템을 써서 가짜뉴스의 신빙성을 높이는 아이템을 썼어. 소비템. 그래가지고 강유가 깜빡 속아, 아니 강유의 말을 안 듣고 쫓아낸 거지. 그리고 여기에 천수에는 하우무와 마준이 있었는데 천수가 점령당하면서 마준하고 하우무는 근처 강족당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면서 영영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우무가 자기 말한 거는 지켰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잖아. 제갈량을 사로잡지 않고는 자신은 오지 않겠다. 그래서 영원히 안 돌아왔어.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돼? 천수, 안정, 남한 여기까지 먹었어. 그럼 여기 다시 보면은 한중 진령산맥
여기 이제 무도 은평 여기 기산 뭐 여기 뭐 안정 천수 막 이렇게 있어. 여기까지 먹었어. 총나라가 여기까지 올라간 거야. 어?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위나라에서는 또 하우모가 썰렸으니까 이제 보내야 하잖아. 누굴 보내냐면은 누구야? 어, 조진과 곽회. 조진이 도독, 곽회는 부도독. 이렇게 와. 그리고 왕랑을 군사로 삼아. 군사. 그래서 처음에 이제 또 시작하자마자 또 이제 그 뭐죠? 랩배틀을 해요, 왕랑하고. 그래서 왕랑이 화병으로 죽어버려. 그래서 시작부터 또 랩배틀로 죽고 시작하니까 조진 곽회가 또 힘들어. 그러니까 항상 이게 얄궂게도 한덕 패거리에 펜타킬로 기세가 꺾이고 시작하면서 쭉 밀린 것처럼 여기서도 왕랑이 제갈량하고 랩배틀 하다가 화병이 나서 죽어버리면서 되는 일이 없어. 되게 힘들어했어.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위나라에서 말이 나온 게 이거 막을 사람은 사마이밖에 없다. 사마이가 사실은 모함당한 걸 수도 있다. 그래서 사마이를 복권시키자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사마이가 복권을 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그 좀 약간 퇴출 비슷하다시피 막 한직으로 물러났다가 다시 이제 중앙정부의 그 부름을 받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기 기상까지 먹고 여기 어디야? 여긴 가정이라고 있어. 가정이라고 있는데 자 여기가 진창성이지. 근데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산이 이렇게 돼 있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먹었는데 여기로 바로 가긴 좀 힘들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 돼. 그리고 여기도 산이 있어. 이렇게 산이 막 이렇게 있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거의 다 왔어. 근데 그때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 이제 들립니다. 뭐냐? 맹달한테 편지가 왔어. 맹달이 누구냐면 이제 유비가 처음에 총나라 입성할 때 그 장송하고 같이 장송 법정하고 같이 그 배신 그 먼저 했던 삼 그 배신의 삼린자 있어요. 그러다가 그 관우 안 도와줬다고 해가지고 위나라로 도망갔다가 위나라에서 잘 살고 있었어. 근데 조비가 되게 이뻐했거든 맹달을. 왜냐하면은 잘생겼어. 엄청나게 잘생겨가지고 되게 이뻐했어 조비가. 그래서 여기 옆에 한중 옆에 상룡 태수로 있었어. 원래 태수 거기 상룡이었잖아. 그래서 계속 살고 있었어. 근데 문제가 조예로 이제 그 황제가 바뀌면서 찬밥 대접을 받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맹찬밥이야 맹찬밥. 그래서 찬밥 대접을 받으니까 얘가 아 이대로 가면은 내가 좀 약간 그 쫓겨날 수도 있겠다. 지금 총나라가 분위기가 좋아. 기상까지 올라왔어. 잘하면은 여기 지금 장안도 먹고 분위기상으로는 낙양도 먹고 업도 먹고 위나라 그냥 다 할 수도 있어. 나중에 되면은 내가 좀 그래 입지가 없어. 지금 좀 약간 분위기 좋을랑 말랑할 때 들어가야지 완전히 총나라 분위기가 됐을 때 가면은 받아주지도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나 여기 있어봤자 대접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지금 배신할 거면 지금이다. 나는 배신을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지금이 배신의 적기인 것 같다. 그래서 공명한테 보내. 이거 나 총나라에 붙겠습니다. 붙는 거 허용해 주시면 이쪽으로서 완으로 해서 낙양으로 해가지고 나도 올라갈게. 내가 별동대 개념으로 내가 양동으로 올라갈게. 그러니까 제갈량이 어떻게 하겠어? 엄청 좋아하는 거지. 왜냐하면 이 역할을 원래 관우가 해줬어야 되는데 관우가 죽으면서 힘겹게 돌아가면서 싸우는 거야. 힘겹게
원래 관우가 이게 좀 병사도 좀 이쪽으로 유인해주면서 같이 싸워주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힘들게 힘들게 위나라 전군하고 막 싸워가면서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옳았구나. 자, 그러면은 그 같이 하자. 그 이제 함께 하자. 이랬는데 그때 마침 사마이가 복권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야. 그래서 야, 지금은 하지 마. 지금은 얘 제 사마이 굉장히 촉이 좋아. 얘 있을 때는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얘가 뭐 내가 어떻게 뭐 가짜 뉴스를 또 쓰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해서 좀 치워놓을 테니까 그때 하자. 그러니까 맹달이 아니 여기서 낙양이 있고 사마이가 여기 있으면은 여기 올라온다는 소식을 들으면은 얘가 여기 편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뭐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이거 왔다 갔다 할 텐데 이거 뭐 좋게 한 달은 걸린다. 나 배신 많이 해봤으니까 나만 믿어라. 나 지금까지 배신 두 번 성공시켰다. 이렇게 된 거지. 내가 다른 거는 다 이 승상 말을 듣겠는데 배신에 관해서는 내가 알아서 하게 냅둬라. 이거는 내 자존심이자 내 그 어떤 사실은 불쾌하다. 내 순수 영역이다. 진짜 찐으로 불쾌하기 시작하니까 제갈량이 아 그럼 그렇게까지 말하면 알았어 했는데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사마이가 어떻게 했냐면은 보고도 안 하고 그냥 갔어. 보고도 안 하고 완에 있는 병사를 모아서 쳐버렸어. 그러면서 맹달이 조져지면서 실제로 죽어요. 그래서 맹달이 아 씨발 이거는 매너가 아닌데? 이러면서 유언을 남기면서 죽게 되죠. 아니 보고는 하고 가야지 왜 보고도 안 하고 바로 와. 그래서 맹달이 사라졌어. 그래서 이제 제갈량이 이 친구 좀 그 잘했으면은 진짜 이거 그림이 예뻤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됐잖아. 그래가지고 지금 분위기가 지금 여기가 장안이야. 여기가 진창이고 가정 먹고 진창 먹고 장안 먹으면 끝이야. 그쵸? 그니까 이제 황제는 낙양 허창 살고 있지. 허창 황제도 이거는 지금 구군이 달린 일이다. 지금 저기 그 유비 패거리들이 잔당들이 쳐들어왔다. 황제도 장안으로 와. 왜 왔냐? 킹덤 보셨죠? 킹덤. 킹덤의 진시황제 영정이 와가지고 막 응원하잖아. 킹덤 작전이야. 킹덤 작전. 와가지고 막 우리 막 할 수 있다고 막 응원하고 막 황제가 직접 막 으쌰으쌰하고 버프 주려고 왔어. 황제가 장안까지. 그 정도로 위나라는 좀 쫄렸다. 그리고 사마이는 장압을 앞세워서 공격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가정을 먼저 먹어야 되는데 누가 먼저 먹을 것이냐? 준비 땡에서 달려 서로. 가정을 누가 먼저 먹을 것이냐? 막 달렸어. 근데 가정을 왜 먹으려고 하냐면은 여기가 이제 길목이잖아. 길목. 가정이 나머지는 다 산이고 여기 가정은 길목이야. 그러니까 제갈량 입장에서는 가정을 먼저 들어가서 지키면은 봐봐 좁은 길목이야. 근데 저쪽이 병사가 내가 1000명이고 저쪽은 10만명이야. 근데 통로가 두 명만 지나갈 수 있는 통로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만명이 있든 100만명이 있든 뭔 소용이야. 막을 수 있잖아. 그쵸? 입구막기 하면 막아진다고. 메딕으로 막 비비고 하면. 그러니까 얘는 못 지나가게 하려고 하고 얘도 여기 이제 그 못 지나가면 막히면은 여기를 구원을 못하잖아. 왜냐하면 이게 지금 막 무슨 삼국지처럼 여기 먹었다고 여기가 다 총나라 땅이 되는 게 아니고 어느 성을 먹으면 이 영약이 이게 뭐야 분위기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뭐 총나라가 점령했어? 그럼 항복? 뭐 이런 분위기인 거야. 이런 시스템인 거야. 그러니까 얘네는 빨리 이걸 뚫어서 아직 항복 안 한 부분을 개방을 시켜놓고 해금을 시켜놓고 다른 성들도 구원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제갈량은 여기를 틀어막고 이 안에 아직 정리 안 된 부분을 영향력을 행사해서 완벽하게 점령을 하는 게 목적인 거지. 그래서 이 중요한 가정을 누가 막을 것이냐. 그래서 일단 달리기는 일단 그 누구야 총나라가 이겼어. 먼저 막게 됐어. 그래서 위원이 내가 막겠다. 조은이 내가 막겠다. 서로 막 내가 막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제갈량이 마속한테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다 반대했어. 아니 마속은 뭐 사실 이거 되게 중요한 자리인데 마속이 뭐 따로 사령관으로서 막 뭐 한 게 없지 않나요? 그랬는데 제갈량이 귀신이 씌웠는지 마속한테 맡깁니다. 그리고 마속도 원래 같았으면 이 자식이 지 깜냥을 어느 정도 아니까 그냥 맞습니다. 위원 장군이나 뭐 이런 장군이 지키는 게 좋습니다. 했는데 했을 것인데 강유가 들어오면서 얘가 좀 조바심이 나는 거야. 뭔가 보여줘야겠다. 뭔가 확실히 보여주겠습니다. 그 깊 뭐 깊은 밤의 유혹 마속 뭐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시켰더니 제가 가정 지킬 수 있습니다. 나 전투 잘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마속이 맡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입구 맡기에 이제 마속이 나간 거죠. 입구 맡기. 자, 여기 가정이야. 마속이 먼저 왔어. 그리고 여기는 장합이 늦게 왔어. 마속 부하로 왕평을 달아줬어. 왕평은 글씨를 못 읽는 까막눈이야. 근데 그 올해 그 전투에 굴렀던 베테랑이야. 좀 그런 느낌? 그래서 그 어떤 잔뼈가 굵은 좀 그런 느낌? 그래서 이제 부장으로 왕평이 붙었는데 마속에게 가정에 도착하자마자 진을 산이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물이 있고 물 산이 이렇게 있잖아. 이게 산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를 막으면 되거든? 입구를? 근데 갑자기 산에다가 진지를 칠해. 여기를 평지에다가 진체를 세우고 나머지를 뭐 산에 뭐 좀 늦든 말든 뭐 아무튼 여기를 막아야 돼. 입구를 막아야 되는데 로스트 템플로 치면 입구를 막아야 되는데 여기 산에 들어가서 진체를 치래. 그래서 왕평이 아니 승상이 입구 막으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병서에 나와 있기를 산을 먼저 고지를 점령하는 쪽이 유리하다 했다. 그렇기 때문에 산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산에다 진체를 쳐. 그래서 왕평이 반대를 계속 해고하고 했는데 마속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면은 내 병사만 따로 떼주세요. 나는 산에다 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조그만 병사를 여기 막을 수가 없잖아. 입구 막기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따로 놨어. 왕평. 그리고 여긴 마속. 그리고 장합이 뒤늦게 딱 왔는데 어 뭐야? 저쪽 밖에 막 깃발도 있고 아씨 조졌다 해가지고 딱 왔는데 뭐야 입구도 안 막혀있잖아. 그래서 딱 들어왔어. 들어왔는데 산에 있는 거야 마속이. 근데 여기 아싸 땡큐 하고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지만 지나가면 이 뒤에 얘네가 쫓아오잖아. 그러니까 얘네를 일단 제거해야 될 그 필요성이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수가 많은 쪽이 유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일단 입구 막기를 못했으니까. 그쵸? 그런 상황에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은 산이야. 근데 고지전을 할 때 옛날 이제 전군산 전투할 때 한중공방전 할 때 막 산에서 뭐 전군산 뭐 천탄산 뭐 무슨 산 하면서 막 전투가 산산산이잖아. 그때는 산이 산길이 이어져 있고 이게 그 어느 쪽으로 이제 고지점령전으로 가니까 그런데 이 산은 굳이 급하게 안 먹어도 돼. 어? 그러니까 장합이 어떻게 했냐면 병사를 이렇게 둘러쌌어. 그러니까 장합이 오니까 왕평은 어떻게 저 멀리로 도망갔지. 그치? 뭐 장합이 막 둘러쌌어. 못 내려오게. 그래서 마속이 자체 포위 작전이 된 거지. 자체 포위 작전이 됐어. 그래서 제일 큰 게 뭐냐? 물을 못 가져와. 물을 한 4일 5일만 안 마셔도 사람이 살기가 힘든데
보통 한 일주일 버틴다고 그러나? 그러잖아. 물이 없어. 그러니까 한 4, 5일 한 둘러싸고 여기서 얘네는 밖에서 물 퍼마시고 하니까 마속이 힘을 못 쓰는 거야. 그럴 때 들어가서 조지거나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얘네가 아 도저히 못 살겠다 일단 내려가 지들이 알아서 튀어나온다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개 쥐어 터졌죠. 진짜 개 쥐어 터졌어.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왜냐면 얘네는 이제 숫자도 쫄리는데 상태도 정상이 아니야. 쥐어 터질 때 왕평이 뒤에서 몰래 멀리 있다가 빡 와 일어나니까 여기를 비집고 뚫어서 마속을 구해왔어. 겨우. 그래서 겨우 왔는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제갈량한테 소식이 들릴 거 아니에요. 장합이 입구 뚫고 안에 다 들어왔습니다. 어떡하죠? 지금 전선이 유지가 되고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마주보고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전선이 유지돼서 그리고 서로 보급로를 챙겨오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지가 않고 여기 입구가 이렇게 있는데 장압이 이렇게 퍼져서 들어왔어. 장압이 어? 여기 물병으로 병마개로 이렇게 들어왔어. 그러니까 얘는 어디로 올지 모르는 거야. 보급로도 다 차단되기 일보 직전이야. 그래가지고 야 일단 다 철수해가서 다 보냈어. 다 보냈는데 막 누구 왜냐면 또 철수할 때도 병사를 보내야 하잖아. 뒤에 추격군을 막아야 되니까 이쪽은 이만큼 도망갈 때 2,000명이 호위해. 너 가면 2,000명이 호위해 막 이렇게 다 붙이고 보니까 어? 그 강유가 옆에서 승상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근데 다 보내고 2,000명만 남은 거야. 제갈량하고 강유가 자기네는 도망가려고 했는데 이미 다 막 보내고 2,000명만 남아서 뭐 그 뒤에 봐줄 사람도 없어. 그리고 이제 장합하고 애들은 막 물처럼 막 번지고 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죠? 하니까 요즘에 좀 짤로 돌죠 그거. 제갈량 검은고 사건 있어. 제갈량 검은고 사태. 이제 조그마한 성에 2,000명만 남았는데 성이 있잖아. 그럼 여기 이제 문이 있잖아 이렇게. 이게 조그마한 성이야. 근데 여기는 2,000명밖에 없어. 근데 여기 수만 명이 와. 사마이랑 장아비 수만 명이 왔어. 근데 2,000명밖에 없어. 어떡하죠? 막아보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어. 그때 이제 제갈량이 검은 고를 일단 가져오라 그래. 그래서 사람들이 오 씨발 뭐지? 스킬 쓰려고나? 근데 검은 고를 딱 갖고더니 여기 막루에서 다 보이는 데서 검은 고를 타기 시작해. 검은 고를 뜯기 시작해. 그러니까 성문을 다 열어놓고 그리고 여기 병사를 다 치우라고 했어. 그러니까 자기 혼자 검은 고를 뜯는 형국이 된 거야. 그래서 계속 뜯고 있으니까 어리벙벙한 거지. 사마이랑 장합이 왔는데 뭐지 저 새끼? 왜 저러고 있지? 그러니까 일단 쓸어보죠. 장합이래서 일단 쓸어보죠. 그러니까 아니다. 복병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검은 고를 뜯는 제갈량은 제발 가라. 그런 상황이야. 그랬을 때 복병으로 쓸어보자. 안 되죠. 안 된다. 이러니까 아니 이거 복병 있어봤자 이 주변에 숨을 만한 데가 기껏해야 한 몇천 명인데 우리 어? 몇만 명인데 이게 다 쓸어버릴 수 있다고. 복병이 나와도 그냥 쓸면 그만이다. 그리고 정 안 되면 뭐 몇 500명 뭐 몇 명만 보내보자. 이렇게 하는데 사마이가 안 된다!
무슨 꼼수를 부렸을지 모른다. 제갈량은 용이 주도하고 음흉한 인물이기 때문에 분명히 저렇게 무방비로 놓지 않, 이게 저렇게 대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루트 자체도 아까 그 루트 보여드렸죠. 사곡도나 뭐 이렇게 산으로 통해서 진창으로 바로 갈 수도 있는데 삥 돌아온 것 자체가 뭔가 좀 약간 든든한 걸 좋아한다. 이렇게 위험수를 하는 인물이 아니다. 저런 거는 위연 같은 애들이 나는 거다. 그래서 물려요. 병사를. 미친놈이죠 얘도. 사마이가 그냥 돌아가.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제갈량이 에스퍼 계열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가짜뉴스나 정신공격 어떤 좀 약간 공작 이런 걸 보면은 실제로 랩배틀로 한 명 죽였고 편지로 한 명 또 죽였잖아요. 에스퍼 계열이란 거. 자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 퇴각을 하면서 북벌이 끝나버렸어요. 흐지부지 진짜 많이 먹었잖아 사실은. 그쵸? 한중에서 삥 돌아서 여기까지 먹었어. 어? 산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진창이란 말이야. 어, 여긴 장안이고 여기 가정까지 이제 먹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막고 진창 장안 이렇게 가면 되는데 여기서 무너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양평관까지 군을 물린 다음에 마속을 이제 추궁을 하죠. 그때 이제 그 읍참마속 고사성어가 이제 나오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공명전에서 그게 되게 구현이 잘 돼 있어요. 애니메이션으로 공명전 애니메이션 있어요. 나는 젊었을 때부터 병서를 읽어 병법에 통달했으나 뭐 있다고 하였다. 그냥 지키기만 하라고 했는데 왜 이기려고 들었느냐 뭐 있어. 그거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따로 찾아보시면 됩니다. 뭐 이런 거지 뭐. 너 뭐 병법에 통달하였다고 하였다. 근데 적군의 숫자가 많아서 누가 이기라고 하였느냐? 그냥 지키라고만 하였거늘. 뭐 하면서 그러니까 마속이 면목이 없습니다.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마속을 죽여요. 되게 아끼는 자기 후계자라고 생각할 정도였는데 이게 공은 공이고 사는 사라는 생각에 마속을 목 베어서 죽여요. 그리고 자신은 승상이잖아. 3단계 강등시켜서 우장군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전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죽어야 되는 건 제갈량 아니야? 다른 장수들이 다 만류에 있는데 지가 가정에다 박아놨는데 왜 마속을 꼬리 자르게 하지? 이거는 저 같은 생각하신 분들이 많을걸요? 지는 그냥 직위 강등만 당하고 끝났어. 그렇게 해서 1차 북벌이 끝납니다. 이게 연희에서는 6차 북벌까지 있고 정사에서는 5차 북벌까지 있는데 북벌이 이렇게까지 긴 거는 몇 개 없고요. 좀 짤막짤막한 북벌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갈량이 그 정사 기준으로 하면 5번 시도해서 5번 다 실패했다는 거죠. 자, 1차가 제일 좀 분위기가 좋았었던 그런 이제 북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차 북벌이 이제 시작하는데 그 다음 해야. 그 다음에 위나라랑 오나라가 또 치고받고 싸우기 시작해. 막 조유가 내려가 가지고 막 싸우고. 그때 제갈량이 또 출사표를 씁니다. 이걸 나중에 이제 후출사표라고 부르는데 후출사표를 또 써가지고 북벌을 감행해요. 그래서 한중 진창 가정 이제 다 외우겠다 그죠? 무도 은평 여기 뭐 기산 장안 여기는 산이 이렇게 있어. 이번에는
위나라랑 오나라랑 치고받고 싸우니까 여기 좀 소홀할 거 아니야. 속도전으로 가자. 그렇게 그 누구야 위안한테 쿠사리를 줘놓고 이번에 속도전으로 가자 이렇게. 근데 위안이 말했던 자고깨쳐간 건 달라요. 달라요. 위안이 말한 거는 바로 장안 가는 거야. 이게 자오고. 여기는 옛날에 유방이 그 초계에 있다가 삐져 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쪽으로 나왔어요. 잔도 통해서 막 나오는 거 있잖아. 그 고우영 초안지 보면은 잔도 막 통해 가지고 막 나오는 거 있어. 그 부분이 있어. 옛날에 이제 유방이 이쪽으로 삐져 나와 가지고 이제 항우랑 그 대적을 했던 그 루트야. 그 루트로 가요. 진창으로. 요렇게 안 가고 요렇게 가. 그래서 여기로 가서 가정을 먹어서 입구 틀어 막고 여기랑 소통을 막은 다음에 여기서 따로 이제 그 뭐야 병사들이 출발을 한다. 그래서 똑같이 먹고 시작한다. 이게 계획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일단 이게 진창을 먹어 놓으면은 베이스 캠프가 생기기 때문에 보급을 해주면서 여기를 안정적으로 입구 틀어 막은 다음에 여기를 싹 먹어버린다. 왜냐하면 여기랑 여기랑은 왔다 갔다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차는 그렇게 갔어. 가려고 했어. 그리고 출발 전에 조운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병사예요. 병사라고는 하지만 그냥 뭐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냥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드는 그 생기는 그냥 각종 그냥 노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광 조통이 와요. 아들들. 그래서 이쪽에는 이제 조운이 빠지니까 조운이 사실상 1차 복벌에만 참여하거든. 위원이 거의 이제 그냥 거의 옛날 삼국지 무슨 관우장비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진창으로 올라가지. 올라갔는데 바로 먹을 수 있을 줄 알았어. 왜냐하면 전에 기산, 무도, 은평, 뭐 천수 다 먹을 때 그냥 먹었거든 가짜뉴스로. 근데 갔는데 막히는 거야. 진창성에서 안 먹혀 이게. 진창성이 점령이 안 돼. 진창성을 지키는 자가 학수였어. 여기서 막 비비고 막 무슨 막 뭐야 사다리를 타도 안 되고 막 충차를 써도 안 되고 막 땅골을 파도 안 되고 막 다 막아. 옛날에 그 막 원소랑 조조랑 막 그 관도대전할 때 막 정란 쓰고 막 그거 있지? 막 토성 쌓고 뭔지 알죠? 막 성 위에 성보다 더 높은 토성을 쌓아가지고 위에서 막 공격하고 막 그런 것처럼 제갈량이 별짓을 다 했는데 학소가 막은 거야. 며칠 동안? 20일 동안. 근데 문제가 뭐냐? 20일 동안 막은 게 뭐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기간인데 문제는 제갈량이 한중에서 음식, 병량을 31분만 챙겨왔어. 그러면 이제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의아할 수 있어요. 아니 무슨 30일 만에 이거 뭐 다 점령하는 것도 아닌데 왜 30일밖에 준비를 안 해? 왜 1개월치밖에 준비를 안 함? 도착해서 약탈하려고. 보통 이때 전쟁이 그래요. 도착해서 보급을 해. 고급스러운 용어로 보급을 한다고 하지만 약탈이야. 그냥 주변 민가 약탈. 뭐 널브러진 거 막 어? 다 뺏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이거 진창 먹을 때까지는 30일 안쪽으로 걸리겠다 해서 온 거지. 근데 그걸 막은 거야 학소가. 그리고 어떻게 됐냐? 조진이 출발했대. 조진이 구원병으로 출발했대 또. 그럼 어떻게 돼? 이걸 빨리 먹으면 어떻게 하겠는데 점령해도 바로 얘네랑 싸워야 돼. 근데 얘네는 쌩쌩한 애들이고 우린 좀 지쳤어. 그리고 군량도 다 떨어져가. 그리고 조진이 오는데 어? 이제 조진 거지. 부장으로 왕상 뉴페이스가 와요. 그 왕상 김종수 할 때 그 왕상이야. 왕상을 데리고 가. 그 철퇴의 명수 왕상이 와가지고 화려한 데뷔식을 합니다. 데뷔전으로
총나라 그 장수인 사웅하고 공기를 끔살시켜요. 그래서 공기는 진짜 공기가 됐어. 그리고 장억 있지, 장억. 공명전 하신 분들 아실 거야, 장억. 무도가 돼. 장억도 부상을 시켜, 철퇴로. 그러니까 공명전 하면 장억의 그 좋은 장억적인이라고 하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퉁퉁 퉁퉁 두 번씩 무조건 때리면 다 나가 떨어져. 어떻게 보면 가끔씩 조운보다 장억이 더 세다는 얘기도 있었어. 근데 그 장억을 부상에 이르게 했다. 그래가지고 왕상이 기세 등등해져가지고 조진 이제 선봉인데 막 밀고 나가고 막 도망가 막 우리 막 장수가 목이 몇 두 명이 썰리고 한 명이 부상당하니까 막 허겁지겁 도망가. 도망가가지고 계속 쫓아가다가 복병을 만나서 죽어요. 그 복병을 위연이 이제 숨어있다가 공격해가지고 썹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제 관우 장비 역할을 해주는 거지 위연이. 그래서 정의구현 좀 약간 데뷔전 화려하게 했으면 좀 한번 쉬어줘야 된다는 게 국룰인데 좀 그걸 지키지 않은 거. 위연이 이제 정의구현을 했죠. 그러면서 무찌르고 퇴각해요. 그냥 퇴각해. 막혔어. 그냥 학수한테 막혔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장항 진창 삼국지에서 이제 그 관우 좋아하는 사람, 관우 싫어하는 사람, 관우 빠와 관우 까가 있어. 되게 많거든 이 파가 규모가. 근데 마찬가지로 제갈량 빠와 제갈량 까가 있어. 제갈량이 유능한 정치가인 건 알겠다. 하지만 군사로서의 군제가 뛰어나냐? 소설처럼? 아니다! 거품이다. 아니다! 이 조그만한 병사 규모를 데리고 아둥바둥 실적을 낸 거 보면 뭐 기산도 먹고 막 뭐 여기도 먹고 한 거 보면은 잘했다! 막 싸워. 근데 그 중에 이제 제갈량 까들이 이제 하는 말이 진창성 이 조그만한 성 하나도 못 먹는 게 뭐가 그거냐? 뭐가 그 신묘한 계책의 경지냐 이제 이러는 거죠. 항상 걸고 넘어지는 게 진창의 학소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제갈량이 거의 그냥 화병이 나서 죽을 뻔했어. 이때 건강이 엄청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갔는데 그 다음에 3차 북벌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여기 진창성을 지키던 학소가 아프다고 좀 수도에 돌아가서 쉬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허창에 돌아갔는데 죽어요. 아파서 죽어. 그리고 장압도 여기 지키고 있다가 너무 오래 있다 싶어가지고 뭐 좀 뒤로 가.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뭔가 무관심한 상태가 됐어. 좀 다시. 그래서 제가 그냥 이때다 진창 공격. 이때다 또 진창 공격. 그러니까 여기서 화들짝 놀라가지고 빨리 막어! 빨리 막어! 했는데 진창으로 안 가고 무도 운평으로 갔어. 그리고 무도 운평을 먹어. 그리고 그냥 끝나. 3차 북벌은. 이게 뭐 북벌이냐? 하는데 무도 은평의 그 전략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짚고 넘어가는 거죠. 한중이 있어. 이제 외우겠죠? 진령산맥이 있어. 진창이 있어. 여기 무도와 은평이 있어. 근데 여기는 이제 평지야. 그래서 여기를 초기 먹어놓은 거랑 안 먹어놓은 거랑 뭐가 다르냐면 이걸 먹어놓으면 얘네는 일로 예정대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일로 갔을 때 제갈량이 왜 꺼려 있느냐
여기가 만약에 먹혔어. 위나라 땅이야, 여기가. 여기가 위나라 땅이야. 그러면은 여기 공격했을 때 보급로를 공격해서 차단당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를 먹어놓으니까 여기가 안전하게 들어갈 수가 있겠다. 그리고 여, 이게 이제 영향력이 여기까지 행사가 되는 거지. 이 도로, 이 도로를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치, 와드 같은 거야. 무도 운평을 먹고 3차 북벌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3차 북벌까지 봤을 때 어때요, 여러분들이? 3차 북벌까지 봤을 때 1차 북벌이 그냥 그럴듯해 보여. 나머지는 그냥 그래. 그죠? 뭐 막 대단해 보이지 않아. 그리고 이 해에 3차 북벌 무도 운평을 점령했을 때 손권이 황제가 됩니다. 이제 칭제를 해요. 근데 그 총나라에서는, 총나라 입장에서는 대역 죄인이야. 왜냐? 얘네는 촉한이라고 해서 한나라 정통을 그 주장하면서 자기네는 위나라를 물리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똑같은 격으로 맞추기 위해 황제가 된 거라서 정당한 황제야. 자기네가 황제는. 그러니까 한나라, 원래 한나라인데 한나라를 위가 이제 뺏었잖아. 조비가 뺏었잖아. 그러니까 난 이거 인정 못해. 영원히 한나라여야 해. 그래서 우리가 한나라를 부흥시킬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다시 이걸 다 비벼버리면, 다 점령을 하면 한나라 황제를 다시 세울 거야. 근데 지금은 못 세우잖아. 내가 일단 황제야. 왜냐? 제가 황제니까. 얘가 황제인데 내가 황제가 아니면은 격의가 떨어져 버려. 저 악당하고 격의를 맞춰야 돼. 그래서 제가 황제면 나도 황제야. 그런 상황이었어. 근데 얘가 황제를 말하네, 손권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대역죄인이야. 이해가 돼요? 나는 괜찮아. 근데 남은 하면 안 돼. 명분이 없어, 쟤는. 쟤는 역적이야. 그리고 위나라 입장에서도, 위나라 천하인데 얘네가 반란 일으킨 입장이거든. 손권 황제 인정 못해, 위나라도. 그렇게 되는 거야. 서로 인정을 못해. 아무튼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그로부터 2년 뒤에 231년 그때 제갈량이 4차 북벌을 일으킵니다. 이제 출사표도 안 써요. 이제 지도 양심 있으면 출사표를 안 쓰지. 두 번째까지는 지뽕에 취해가지고 막 밤새 막 감상에 젖어서 막 쓸 수도 있는데, 막 내가 어렸을 때 뭐 그냥 시골 농민이었는데 뭐 불러줘가지고 고관 대작이 되고 막 뽕에 취해서 이렇게 막 감상에 젖어가지고 센치해져가지고 적을 수는 있는데, 이것도 이제 세 번 네 번 되니까 이제 그냥 무덤덤한 거지. 그냥 기계적으로 북벌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감을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몰라가지고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고 하니까 나의 목적은 북벌. 난 북벌을 위해서 아직까지 살아있다. 좀 그러면서 자기 최면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더 집착을 한 걸 수도 있고. 북벌이 아니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 되는 거지. 그쵸? 북벌을 안 하면 나는 누구? 나는 왜? 뭐 때문에 살아있는 거지? 이렇게 이제 이 지경까지 온 거야, 사실은. 그래가지고 또 총나라 그 농민들 또 징발하고 막 쥐어짜가지고 막 군량미 그거 뜯어내고 해가지고 또 전쟁 준비를 마칩니다. 그래서 231년에 이번에는 다르다. 제갈량의 그 세 번째 선언. 이번에는 다르다. 4차 북벌. 모구유마를 개발해요. 모구유마. 뭐냐? 수레인데 모구. 나무로 된 소. 유마. 유마는 뭐야? 무슨 말인데? 무슨 말? 수레인데 제갈량이 개발한 수리야. 아, 수리 아니야. 수레인데 제갈량이 개발한 수레야. 그래서 말 형상, 뭐 소 형상인데 혓바닥이 있을 거 아니야. 혓바닥을 딱 제끼면은 멈춰. 돌리면 가.
산악에서의 이동이 자유로운 신개념 수레를 개발했어.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뭐 자동차가 있거나 뭐 그런 건 아닐 테니까 저도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그 당시 이제 수레가 두 바퀴 뭐 네 바퀴가 달려있을 거 아니야. 외바퀴지 않을까. 외바퀴. 외바퀴를 개발해놓고 대단한 걸 개발했다고. 왜냐하면은 보급을 산길로 해야 하잖아. 산으로 가려면 그 인터넷에 잔도 이런 거 검색하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좁아요 길이. 그러니까 두 바퀴로 지나갈 수 없는 곳을 한 바퀴로 지나갈 수 있게 산길 보급이 좋게 만든 수레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 뭐 그냥 혓바닥 이거는 그냥 갖다 붙인 것 같아. 그냥 뭐 되게 대단한 거 만든 것 같지. 엔진을 만약에 개발했으면은 모구유마 이거 자기 타이틀 달고 해도 돼.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또 하나 개발했어요. 제갈로 개발했어요. 제갈로 이제 연노죠. 연노 연속으로 쏘는 이제 그 노. 제갈로는 이제 화살 한 번에 10개씩 나갑니다. 한 번 발사에 10개가 나와. 화살 10개. 미친 거야. 병사 한 명이 병사 10명의 화력이야. 멀티샷을 일반 병사도 할 수 있어. 미친 제갈로. 그래서 이번에는 자 4차 폭발. 장진환.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장진환. 자 장진환입니다. 이번에 어디로 갈 것 같아? 자 1번 그리고 여기 미호성 있어. 미호성 이렇게 가는 루트가 있고 이렇게 가는 루트가 있고 이렇게 가는 루트가 있고 이렇게 가는 루트가 있다고 했잖아. 1번 2번 3번 4번. 이건 좌우곡. 4번은 좌우곡이에요. 어느 루트? 이번에 어디로 갔을까? 4차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안전빵으로 가자. 무도 은평을 먹어놨는데 이쪽으로 갈까도 싶었거든? 근데 그냥 이쪽으로 가자.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기산 쪽으로 이제 나갑니다. 모구 유마 실컷 개발해서 산 중에서 보급 쉽게 만들어 놓고 이쪽으로 가. 모구유마는 나중에 이제 이런 거 진창 먹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려고 했나? 그럴 거야. 그래서 이제 딱 나갔는데 이때부터 4차 폭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마이와 제갈량이 붙기 시작해요. 원래 이제 제갈량에 북벌하면은 제갈량과 사마이의 뭐 두뇌 싸움 뭐 이렇게 막 하는데 지금까지는 뭐 사마이가 뭐 한 게 없어요. 그쵸? 지금까지 한 게 없잖아. 그래서 이제부터 4차 5차에서 이제 사마이랑 맞붙게 되는데 올라가는데 이제 제갈량은 항상 그 보급이 문제였어요. 그쵸? 저번에 그 진창 먹을 때도 20일 막 버티니까 알아서 퇴각해야 되고 막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제갈량이 이제 어떻게 하냐, 기산을 빨리 먹고 여기 위에 상교까지 가. 그래서 둘러싸. 여기 이제 사마이는 지켜야 돼. 제갈량은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제 둘러쌌어. 그럼 사마이는 어떻게 해? 기본적으로 농성을 해. 전투에 적극적으로 안 붙어줘. 시가나 가. 그러니까 히오스로 치면 나지보 있는 팀이야. 그냥 이대로만 흘러가면 20렙 때 나지보님이 캐리해 주실 거야. 독소전염인가? 그걸로. 그니까 거의 왕기하는 거 그런 거 있어요. 뭐 롤로 예를 들면 카사딘 16렙 같은 거요. 그 정도면 이해하시겠어요? 시간아 흘러라. 그러니까 이제 제갈량은 그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던 거야. 상대방이 농성전으로 갔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항상 식량 문제로 쫓기는데 왜냐면은 여기는 대국이야. 거의 그냥 전력비 인구비로 보면은 100이라고 쳐. 100이라고 치면은 위 5 초 65.
20, 15 요 정도의 인구 비이야. 이미 지금 여기 치고 있다는 것 자체가 4배 국력 차이 나는 나라를 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빨리 안 싸우면 어떻게 돼? 여기서 만든 무수히 많은 밥집에서 군량을 보내줄 거 아니야. 멀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얘는 사마이 입장에서 그냥 농성전만 하면 돼. 그냥 이대로만 가라. 왜냐면 생산량 자체가 다르잖아. 제갈량이 한 진짜 신묘한 계책, 제갈 승상이 생각한 진짜 이걸 타개할 수 있는 신묘한 계책 뭐냐? 가둬놓고 주변에 보리캐기. 가둬놓고 보리캐기야. 제갈 승상이 생각 떠올린 신묘한 계책. 가둬놓고 주변에 있는 보리밭에 있는 보리 다 내 거. 신묘해. 내가 먼저 먹기. 그리고 사마이 팀, 제갈량 팀은 그거야. 가둬놓고 보리 내가 다 먹기. 사마이 팀의 전략. 그것을 눈치채고 보리 캘 때 못 캐게 하기. 이렇게 하니까 좀 가족 오락관 같은데. 이렇게 말하니까 좀 가족 오락관 같긴 하지만 이거는 실제 그 소설에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제갈량 팀은 보리를 사수해야 되고 사마이 팀은 보리를 못 캐게 방해해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제갈량이 보리를 캐고 있는데 그날도 그 병사를 풀어가지고 보리를 막 신나게 캐고 있었어. 오늘 또 보리 먹어야지 해서 캤는데 사마이 군이 앞에 있는 거야. 제갈량이 깜짝 놀랐어. 아니 사마이가 우리 보리 캐기 작전을 눈치챘구나.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일단 철수를 한 후에 또 짜냈어. 내가 신묘한 계책으로 필살 보리캐기 작전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막을 생각을 하다니 과연 사마이다. 어느 날 안개가 짙은 날 있잖아. 날씨가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가 안개가 짙은 날 이제 그 작전을 또 실행합니다. 24명의 시종만 데리고 자기랑 똑같은 복장을 한 가짜 제갈량을 2명 더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끌고 가. 그래서 사마이가 눈 시뻘개져가지고 보리 못 캐게 막을 거 아니야. 사마이 팀이. 그죠? 제갈량이 유유하게 가. 그러니까 제갈량이 딱 보니까 어떻게 돼? 제갈량이다! 잡자! 그래서 막 쫓아가. 병사들이. 사마이 병사들이. 쫓아가서 거의 잡으려고 하는데 안개가 자욱해서 봐봐. 여기서 도망가는데 사마이 병사들이 여기까지 쫓아와. 근데 안개가 자욱해. 얘는 이쪽으로 빠지고 여기서 출발한 가짜 제갈량이 또 만나게 되는 거야. 제갈량 거의 근처까지 왔는데 어떻게 저기 있지? 미친! 또 막 쫓아가. 근데 또 여기 살짝 옆으로 빠지고 저기 준비되어 있던 가짜 제갈량이 또 나와. 그거를 여러 번 반복하니까 제갈 승상 축지법 쓰신다. 깜짝 놀란 거. 그래가지고 이거 제갈량은 이상한 짓을 하니까 보리 캐기 작전, 이거 방해하기 작전 일단 금지. 그래서 제갈량이 마음껏 보리를 캘 수 있어서 제갈량 팀 1점! 제갈량 팀이 1점 획득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상규 기상. 그래서 제갈량이 말하죠. 여기 있는 보리밭 다 내 거. 진짜 신묘한 계책이죠. 보리밭을 마음껏 먹을 생각을 하다니. 그런 상황에서 신나게 먹으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 또 문제가 생겼어. 장마가 내리기 시작해. 장마. 그래서 막 장마 두 달간 그 지속이 돼. 그러니까 보리고 뭐고 이제는 왜냐하면 봐봐. 보리로는 전체 병사가 이렇게 있으면 보리로는 한 요만큼 보조를 했을 뿐이야. 요만큼을 보조를 했을 뿐이야. 나머지는 어때? 여기서 온 걸로 충당을 하긴 해야지. 어떻게 보리만 근처에 있는 보리로만 어떻게 다 충당을 해. 사람이 몇 명인데. 그죠? 근데 보급을 맡았던 이염이 보급을 제대로 못해줘. 왜냐?
장마가 왔거든. 그래서 서로 괴로운 상황이야. 얘네도 힘들고 얘네도 힘들고. 근데 문제는 공격한 쪽이라서 더 힘들지, 제갈량이. 그쵸? 그래서 막 지금 힘들어 막 죽겠어 막 그래가지고 막 하는데 군량이 제대로 안 와가지고 이제 철수하기 일보 직전이야. 근데 그 상황에서 이염이, 보급 담당관이었던 이염이 신묘한 계책을 내요. 무슨 계책이냐, 자기가 보급을 제대로 못한 게 찔렸는지 유선한테 상소를 해요. 총나라 황제죠. 승상 제갈량이 사실은 군량이 충분하면서도 철수하려는 것이 위나라와 내통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해요. 왜냐하면 군량이 충분하다고 말하면서 자기가 군량을 제대로 주고 있다는 걸 어필.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가짜뉴스를 시작해서 가짜뉴스로 끝나. 그러니까 유선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야! 일단 승상 오라 그래. 그러니까 제갈량은 안 그래도 지금 막 먹을 게 없고 막 보리도 지금 보리 다 내 거라고 해서 좋아했는데 주식은 안 오고 보리만 있어. 그러니까 시무룩해져가지고 어떡하지 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오래는 거야. 제갈량 입장에서는 사실은 나이스 땡큐예요. 어차피 자신 없었어. 먹을 밥이 없었거든. 그래서 못 이긴 척 돌아갑니다. 돌아가가지고 이제 그 성도까지 이제 돌아가죠. 돌아갈 때 이때 힘없이 이게 축 해가지고 가잖아. 그때 그 사마이가 이거는 진짜 그 장마가 두 달간 있었고 나도 괴로운 거 아니까 이건 총나라는 훨씬 더 괴로울 것이다. 이거는 공격해야 된다. 그래서 장아바 잡아와. 쟤 지금 시무룩해서 아무 일도 못해. 지금 잡으면 다 그냥 깨부실 수 있으니까. 장아비, 오늘은 별로 안 하고 싶은데요? 아니야, 이건 무조건. 저번에는 내가 속아가지고 검은고 그 탈 때 내가 뜯을 때 내가 좀 속았는데 이번에는 진짜야. 이거 비 오고 해서 축지법도 못 쓸 거야. 지금 공격해. 그래서 제가 장아비, 나 하기 싫은데 해서 떠밀려가지고 가. 그래서 쫓아가는데 어쩔 수 없이 쫓아가는데 복병을 만나요. 제갈량이 후퇴할 때 복병을 심어놨는데 미친, 그게 무려 제갈로를 든 복병이에요. 그래서 10명이 복병을 했으면 100명분의 화력이 나와. 100명을 숨겨놨으면 1000명분의 화력이 나와. 1000명을 숨겨놨으면 10000명의 화력이 나오겠죠. 그래서 장합이 인중에 화살 10대 맞고 죽어요. 인중에 화살 한 대만 맞았으면 살 수도 있었는데 인중에 화살을 10대를 맞는 바람에 거기서 장합, 그 여기 좀 서부전선을 맡았던 장합이 되게 허망하게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사마이는 이런 말을 해요. 몰랐징. 그래서 이제 제갈량이 이제 성도로 돌아가고 유선을 만났어. 그래서 왜 부르셨죠? 그러니까 유선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그냥 보고 싶어서 불렀어. 승상 안 본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얼굴 까먹겠더라고. 이게 유선이 좀 소설 보면서 답답한 부분인데 이거 빼고는 없거든 사실 유선이. 근데 되게 암군처럼 묘사가 돼요. 암군처럼 묘사가 돼. 사실 이거 빼고 뭐 그렇게 없어. 뭐 황호랑 막 이렇게 뭐 하고 있는 거 있는데 뭐 그냥 뭉뚱그려서 뭐 아첨꾼을 가까이 두고 옳은 말 하는 선비들을 멀리했다 뭐 그 정도 이렇게 간략하게 써 있고 막 큰 에피소드는 없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로 되게 암군처럼 묘사가 된다. 그래서 그 위촉 오락관에서는 사마이 팀이 최종 승리를 합니다. 그 수련의 메타 마지막 점수 크게 주죠. 장마 그 문제에서 사마이 팀이 맞추면서 이염이 같은 팀 이염이 트롤을 하면서 위나라가 점수 1만 점 획득하면서 1만 점 대 1점. 그래서 위나라가 그 위촉 오락관 승자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갈량이 빡쳐가지고 누가 이런 말 했나 찾아봤더니 이염이야. 그래서 이염이 파면당하고 원래 귀족이잖아. 그냥 평민이 될 거예요. 평민인 노비인가 평민인가 아무튼 거기에 떨어져. 그리고 강등돼서 이염은 거기서 사라져요.
이염이 이제 삼국지 게임에서 막 정치 무력 뭐 통솔 다 막 80 찍는 그런 녀석이거든. 대단한 녀석이야. 아무튼 이염은 준회원이 돼요. 아쉽게도. 그렇게 해가지고 4차 복벌이 허망하게 끝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5차 복벌이야. 5차 복벌. 5차 복벌은 손권하고 같이 올라가. 손권하고. 손권도 이번에 그 아득바득 벼려가지고 손권도 올라가기로 했어. 그래서 손권은 저쪽으로 올라가. 나는 이쪽으로 올라가. 그래가지고 이제 분위기도 좋아. 응? 분위기도 좋아. 그래서 루트가 5번 루트는 어디로 갔겠어? 1번, 2번, 3번, 4번 어디로 갔을까? 다섯 번째, 이번엔 다르다. 네 번째 유쾌한 반란. 제갈량의 유쾌한 반란. 실제로 위나라 입장에서 반란이에요. 4번으로 갔다. 4, 5, 곡. 위원의 말을 들어서 4, 5, 곡으로 간다. 3번. 2번? 이번에는 3번으로 가요. 3번. 조금 더 급하게 가. 이때 당시에 이제 제갈량은 콜록콜록병에 걸렸어요. 계속 콜록콜록 거려. 건강이 안 좋아. 이게 제갈량이 그 미남 미청년 이미지가 있어서 그렇지 지금 이미 다 이제 늙은이가 됐어.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콜록콜록병에 걸려서 3번으로 가는데 이제 사마이랑 치고받고 싸우다가 어떻게 여기 가가지고 오장원 여기 있을까. 오장원이 오장원까지 점령을 해. 갔어. 진출을 해. 진출했는데 죽어가. 그리고 그 별을 보는 그 기술 있잖아. 별을 보는 기술이 있어서 자기의 수명을 알 수 있어. 점성술의 등에서. 아 천문. 천문 점성술이. 천문술 점성술. 딱 봤는데 자기의 목숨이 내일까지인 거야. 아니 일주일 뒤까지인 거야. 그래서 어? 조졌다. 난 이제 여기서 끝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나는 다음 주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계자를 정할 것입니다. 강유가 물려받아서 잘해주시고 뭐 해주십시오.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안 된다고. 승상은 여기서 죽을 수 없다고. 막 울어. 그러니까 계속 울면서 무슨 방법 없으니까 승상은 뭐 신묘한 계책을 내지 않습니까? 뭐 방법 없어요? 자기 수명을 알 정도면 뭐 이게 뭐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방법이 딱 하나 있다. 이 목숨 국어를 내 남은 목숨 이 일주일 그것 동안 계속 빌고 또 빌고 어? 안 자고 계속 빌고 또 빌면은 된다. 그래가지고 촛불을 켜고 이 촛불이 안 꺼지게 유지를 한 후에 왕초여야겠죠? 왕초. 왕초를 놓고 계속 예, 하늘에 기도를 하면은 하늘이 감복하여서 수명을 한 몇 년 더 준다. 그러면 그거라도 시도해보죠. 그래서 기도 메타로 들어가요. 그래서 계속 막 어? 절하고 막 해서 당연히 이제 6일이 지났겠죠. 그래가지고 막 절하고 막 계속 기도하고 막 계속 빌고 막 어? 더 참혹했을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냥 뭐 기도를 했다 이러는데 막 콧물방울 막 터지면서 막 살려주세요 제발 막 진짜 똑바로 살게요 미안합니다 막 그때 남만에서 막 어 남만병 등갑병 다 태운 건 진짜 미안했습니다 막 이랬겠죠. 그렇죠. 그 정도로 성의 표시 안 했으면 진짜 도계자를 안 했으면은 하늘이 들어줄까? 뭐 6일 동안 뭐 절하든 뭐 한 달을 절하든 뭐 들어주겠어. 그럼 다 하지. 그죠? 진짜 울고불고 빌었겠지. 그냥 코 시뻘개져가지고 막 눈 퉁퉁 붓고 하면서 막 막 콧물방울 막 뻥뻥 터지면서 어? 불판 도계자 어? 불판 도계자급으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6일이 지났어. 마지막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때 거의 끝나갈 때쯤 이제 주변 장수들이 안도의 어? 좀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와 이제 좀 승상이 몇 년 살겠구나. 근데 이제 기도하는 데는 이제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막았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위원이 승상 급합니다. 지금 사마이가 지금 어? 앞에까지 쳐들었습니다. 못 들어오게.
막 안 돼. 지금 승상은 기도 중이요. 위원이 뭐 지금 사마이가 쳐들어왔는데 기도 중이라고 못 들어간다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 들어가야 돼. 빨리 비켜. 지금 급해. 그러니까 안 돼. 지금 승상은 기도 중입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거지 위원 입장에서는. 아니 전에도 여기 4번으로 가면은 처음에 분위기 좋을 때 제일 기력 쌩쌩할 때 아니야. 병사도 10만에다가 여기 한번 5천명만 달라는데 그거 안 줘가지고 이거 어? 삥 돌아가서 속 터지게 하더니 이번에도 속 터지게 하는 거야. 아니 기도하느라 지금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사령관이 보고를 못 받겠다는 게 말이야 뭐 방구야. 그렇잖아. 개소리 집어치라고 딱 밀어내고 들어갔는데 샥 커튼 열 때 촛불이 샥 날아가면서 꺼졌어. 그리고 제갈량은 그걸 딱 보자마자 콧물방울에 막 눈 막 퉁퉁 부어 수치사.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항상 위원 앞에서는 엄근진이었거든. 저자는 배신을 한 상입니다. 반골의 상입니다. 이걸 말하자마자 위원 앞에서는 그 텐션을 풀지를 못했어. 왜냐하면 자기가 말한 게 있으니까 항상 풀어지지 못한 모습, 아 풀어지지 않는 모습, 항상 그 격식을 갖춘 모습만 보여줬거든. 가오를 잡을 수밖에 없잖아, 그치? 왜냐하면 내가 한 짓이 있으니까. 근데 벌컥 열었는데 콧물방울에 하기스 성인용 귀족이라고 했어. 왜냐하면 기도 계속 해야 돼서 깜짝 놀랐어. 그래서 수치사. 갑자기. 그래서 사람들이, 근데 위원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다 위원한테 뭐라 그래. 야! 너 때문에 기도 못해가지고 승상이 돌아가셨잖아. 어? 하루만 더 있었으면 승상이 목숨을 뭐 몇 년을 얻고 뭐 이렇게 했을 텐데 너 때문인지 않을 거야. 위원 입장에서 어처구니가 없는 거야. 다 광신도들인가? 뭐지? 뭐 신흥 종교인가? 여러분들이 위원 같으면 반란이 마렵겠어요? 안 마렵겠어요? 다 정상인 줄 알았는데 정상이 아니었어. 그냥 제갈량 믿는 신흥 종교였어. 그냥 어느샌가 제갈량이, 그러니까 그때부터 알았었어야 됐던 것 같아. 1차 북벌에서 지가 안 죽고 마속 대신 죽였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간 거. 그러면서 제갈량이 죽어. 그러면서 오장원의 별이 떨어져. 그게 오장원의 지는 별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사마이도 천문술에 능했다는 거. 제갈량의 별이 떨어지는 걸 보고 제갈량이 죽었다. 지금이다. 지금 총공격을 해라. 아까 공격한 건 찔러본 거고 이번엔 진짜 총공격을 해라. 근데 제갈량이 후퇴 준비를 하고 죽기 전에 뭔가 뭐라고 속닥거리면서 죽었어. 수치사를 하긴 했지만 사마이의 총공격이 딱 왔는데 갑자기 제갈량이 그 뭐야 의자 타고 딱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사마이가 이상하다? 내가 천문술을 통해서 봤을 때는 제갈량이 죽은 걸로 돼 있었는데 어떻게 살았지? 제갈량이 또 별을 조종해가지고. 사실은 사마이도 제갈량 그 교회 그 교인이었어.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 얘는 제갈량이 하는 거를 적극 협조해. 항상 따라가지 말라고 할 땐 따라가고 따라가라고 할 땐 안 따라가. 깜짝 놀랐어. 제갈량은 별도 조종할 수 있는가? 화두장 놓고 도망가.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제갈량은 목각으로 이렇게 깎은 가짜 목각 제갈량이야. 그래서 죽은 제갈량이 산 중달 쫓아냈다 뭐 이런 얘기 있죠. 그게 거기서 나온 겁니다. 깜짝 놀랐어. 모크진이었어. 모크진. 나무 인간이란 뜻이죠. 모크진. 그렇게 되면서 제갈량은 피해 없이 무사히 퇴각하였다. 이것을 되게 자랑스럽게 써놨어요. 전쟁에서 이겼다. 이걸 자랑스럽게 써는 게 아니고 우리가 퇴각을 손실 없이 했다. 굉장히 그 대단한 일이라는 거. 그렇게 해서 제갈량이 죽으면서 강유가 유지를 이어받아서 강유가 또 북벌을 해요. 거의 그냥
제갈량한테 뇌를 뜯어먹힌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생각? 이토 준지식으로 생각하면 그 7일간 그 6일간 그 기도한다고 있었잖아. 그때 뇌를 바꿔는 게 아닌가, 외과 수술을 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북벌에 집착해. 갑자기 강요가. 안 그러면 설명이 안 돼 얘가. 그 전까지는 제갈량이 강하게 추진하니까 보조하는 입장이었는데 이제 자기가 주도적으로 북벌을 해. 그래가지고 이제 후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북벌을 계속 지금 멀티 차이가 있는데 총국이 북벌을 계속 감행하니까 국력이 쇠약해진 거 아니냐, 이거는 북벌로 나라가 망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있고,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 버틴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고, 뭐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그냥 방어만 했으면 더 오래는 갔겠죠. 그러니까 이거지. 멀티 차이 나는데 공격을 왜 안 함? 이대로 흘러가면 불리한데? 이렇게 말하는 거라. 멀티 차이 나면은 그냥 조금이라도 틀어 막아서 방어 좋은 지형에서 계속 그 다대 소 싸움을 피하고 그 좁은 지역에 틀어 막아서 계속 그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역사의 만약은 없으니까. 그래서 강유가 북벌을 이제 진행하면서 다 말아먹고, 위원은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다가, 아 여기 마대도 있었다 그죠, 주요 인물 마대도 있었는데 까먹었네. 마대가 제갈량한테 그 보따리를 하나 받은 게 있었는데, 위원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면은, 아니 내가 죽으면 위원하고 친하게 지내서 같이 다니다가 위원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할 때 목을 베어라 이런 그 뭐지 보따리를 남겨요. 그래서 위원하고 친하게 지내다가 위원이 이제 양이랑 만났을 때, 양이가 그 제갈량한테 그 받은 퀘스트가 있었거든. 위원이 만약에 반란을 일으키려고 할 시에는 뭐 누가 내 목을 벨소냐 이거였나? 누가 나를 막겠는가? 뭐 이렇게 세 번 복창하게 해라. 그러면은 총나라를 전부 넘겨주겠다.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써져 있어. 그래서 위나라가 이제 반란을 일으켰는데 양이 앞에서 그쯤이면 100번, 1000번도 할 수 있다 하면서 누가 나를 막겠는가? 누가 나를 죽이겠는가? 외쳤더니 갑자기 마대가, 측근 마대가 칼을 들어서 내가 너를 죽이겠다 하면서 싹 쓸면서 유연이 죽습니다. 다 이제 양이나 마대나 제갈량의 특급 그게 있었다는 거, 그 따로 그 비밀 퀘스트가 있었다는 거. 근데 웃긴 것은 다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정상은 위험밖에 없었다는 거. 되게 막 초자연적인 걸 믿는 되게 좀 약간 신흥 종교 같았다. 그리고 그 한중에서 계속 보급을 하고 올라가잖아. 오두미도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게 아닌가. 신흥 종교. 이 한중에서 계속 올라가고, 이 베이스 캠프를 항상 한중에서 시작했거든. 그러니까 수학 여행 갈 때 집합지를 항상 그 학교 앞에서 하듯이 한중에서 모여서 갔어 항상. 오두미교에 좀 영향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제갈량 사후에 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항상 제갈량 사후까지가 삼국지라고 하거든요. 강유가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안 됐어요. 그리고 위나라에서는 고평릉 사변으로 인해서 사마이가 조씨 일가를 몰아내고 정권을 잡았고, 그 아래 사마사 사마소가 있었고 아들들이죠. 이제 등해가 대장이 돼서, 그때 이제 노인이거든 등해가. 위나라에서는 등해가 총나라를 쳐들어가는데 산이 엄청 많잖아. 한중 아래도 막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잖아. 쭉쭉 내려가는데 이 촉이 있잖아. 이렇게 성도야. 여기가 촉의 수도야. 막 내려와 등해가. 뭐 등해 뭐 또 누구 있지? 사환? 사환이었나? 뭐 아무튼 뭐 있어 막 되게 많아.
그래서 막 내려와. 등에랑 종에. 뭐 이 아래도 또 되게 많은데 막. 그래서 이렇게 막 내려와. 근데 강유가 막고 있어. 강유가 막어. 그리고 여기 막 이렇게 있어. 근데 이때 등에가 종이한테 말해요. 내가 여기 산 이렇게 삥 돌아가지고 산 넘어가지고 여기를 여기 성도를 바로 치겠다. 말렸어. 안 된다고. 근데 나 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갔냐면 산이 진짜 없는데 막 길도 없는데 막 그걸 개척을 하면서 낭떠러지 있으면 입을 둘둘 말아가지고 막 지가 먼저 떨어져가지고 막 그렇게 내려가. 그래서 그 과정에서 다 죽었어. 그래서 한 4분의 1만 남았나? 병사가? 그래서 겨우 넘었어. 근데 이게 사실상 자오곡보다 더 험난해. 그러니까 위연의 계책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야 얘가. 근데 그걸 해냈어. 그래서 도착을 했는데 여기 지키고 있는 애가 누구더라? 마막? 맞지? 마막. 여기 지키고 있는 마막이 깜짝 놀란 거야. 진짜 그 고양이 멍 때리고 있을 때 딱 놀래켜 이렇게 되는 거 있지? 진짜 그 정도로 놀란 거야. 지금 왜냐면 여기에 나오면 안 되거든. 여기는 무조건 안 돼. 여기로만 와야 돼. 병사가 강유가 털리고 오는 시나리오만 있어. 여기서는 절대 나올 수가 없어. 옆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 깜짝 놀라서 항복해버려. 항복하고 여기서 얘네가 좀 쉰 다음에 성도로 가서 성도에 뭐 병사가 있겠어요? 없지. 여기를 다 끌고 나갔지. 검각으로 멸망했어. 그래서 원래는 총나라를 멸망시키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등해가 해냈어. 그래서 등해가 기고만장해졌어. 근데 강유는 돌아오다가 아씨 강유가 롤로 치면 사이드에서 막 1대2 하면서 막 하고 막 고군분투하는데 아군은 막 0 0 0 3 0 아니 0 5 1 0 6 3 막 이런 애들이야. 근데 얘네가 막 하고 있는데 4명이서 서렌 동의를 해서 갑자기 어? 한타 저쪽에 4대4 한타 붙었어. 야 조금 나 그리고 나는 내 만라이너를 따고 밀고 있어 고속도로. 야 좀만 버텨. 한타 최대한 하지 마. 근데 한타 하고 있어. 막 밀어. 그래서 막 억제기도 막 깠어. 혼자 고속도로 타서. 야 조금만. 근데 갑자기 화면이 슉 내려가더니 넥서스가 터져. 딱 보니까 투표가 4명이 그 항복 동의를 했어. 그런 상황이야 강유 입장에서. 그래서 얘가 강유가 포기를 보통 하잖아. 서렌 쳤는데 진짜 놀라운 건 강유가 포기를 안 했어. 이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했어. 그래서 등해랑 종해가 있는데 이 둘의 사이를 이간질하기로 했어. 그래서 등해가 지금 어떻겠어 분위기가. 여기를 절대 못한다고 했는데 얘가 해냈잖아. 뽐뿌가 왔을 거 아니야. 어? 막 기고만장해졌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종이한테 붙어가지고 나도 이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등에는 이제 등산왕 완전 베테랑인데 이번에 등산으로 한 건 해낸 녀석. 종에는 종효 아들인가 손자죠. 완전 명문가. 얘 자체도 똑똑하다고 인정받는 녀석. 막내 아들이래. 종효의 막내 아들이래. 종효는 뭐 삼국지 게임 해보시면 아시잖아요. 위나라의 되게 정치력 높은 문관. 그래서 아무튼 되게 이 녀석도 뛰어난 녀석, 이 녀석도 뛰어난 녀석인데 얘가 급부상했어. 점령을 해가지고. 근데 강유가 여기로 붙었어. 총나라가 이미 멸망해서. 그래서 등해가 기고만장하니까 그 등해가 이런 말을 했을 거야. 여기 촉당을 내가 다스리게 해달라. 여기 아직 그 어수선하니까 내가 여기 점령했고 하니까 여기를 내가 좀 이렇게 그
좀 뭐라 그러지? 안정화 작업을 하겠다. 그래서 표를 올렸는데 이것을 반란으로 보고 토벌당해요. 그래서 아마 얘랑 얘랑 라이벌 관계였나?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얘가 막 어떻게 뭐 힘썼을 거야. 그래가지고 얘가 제거가 되고 강유가 종이한테 뽐뿌를 넣어요. 반란을 일으키자고. 그걸 어디서 하냐? 총나라에서 하자. 왜냐하면 지금 촉 지금 막 지금 신경이 잘 안 쓰이니까 등에도 제거했겠다. 그래서 실제로 얘는 실제로 반란을 일으켜. 얘는 좀 기고만장해서 좀 약간 눈새같이 행동했다면 얘는 진짜 반란. 근데 사전에 걸려가지고 제거돼요. 그리고 강유는 이제 총나라를 얘를 통해서 부활을 시키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자살. 그리고 유선은 허창으로 올라가서 그 무슨 공 그 자기 받았을 거야. 그래가지고 행복하게 살았다. 그래서 부하가 같이 따라온 부하가 총나라 시절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나지 않소. 난 너무 행복하오. 그러니까 신하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 지금 그 총나라를 그 세우기 위해서 어? 그 선제나 뭐 그런 사람들 얼마나 노력한지 아십니까? 어, 몰라. 이렇게 해서 끝나. 그리고 위나라는 진나라로 바뀌어요. 사마이가 죽고 사마소 사마사가 있는데 그 중에 사마귀 있는 녀석 있어. 혹 있는 녀석. 얼굴에 혹 있는 녀석 있는데 걔는 둘 다 똑똑한데 사마사에게 사마귀가 있었어. 안타깝게도 굉장히 슬프게도 사마사한테 사마귀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마귀가 나서 그것 때문에 죽어서 사마귀신이 됐어. 사마귀가 됐어. 그래서 걔가 죽고 사마소일 거야. 사마소가 정권을 잡고 그 아들 사마염이 진나라 황제가 되죠. 근데 그러면은 위나라가 이제 멸망했죠. 조씨. 조씨의 위나라가 멸망하고 사마씨의 진나라가 세워진 거죠. 그리고 오나라는 그때까지 아직도 있었어요. 그래서 진나라가 오나라 쳐들어가면서 오나라가 멸망하면서 촉위 5순으로 멸망했어요. 실제로 오나라가 제일 오래 갔어. 놀랍게도 되게 존재감 없는데 그렇게 해서 삼국지가 끝납니다. 그래서 진나라로 전체가 통일이 되고 진나라가 통일되자마자 내부적으로 막 싸움이 벌어지면서 국력이 굉장히 약해지고 약해지는 와중에 이민족이 쳐들어오면서 긴 또 혼란기가 찾아오게 되죠. 이게 삼국지의 내용이고 사실은 이제 중국 역사로 봤을 때 뭐 엄청나게 막 초인적인 인물이 나오지도 않아요. 진짜 막 말도 안 되는 인물들이 나오거든.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후한에 막 무슨 뭐 유수였나? 그런 사람들이 뭐 나오고 그래. 광무제 뭐 이런 사람들 나온다고. 근데 그런 사람은 없어. 뭐 백기 뭐 이런 사람들 있지. 막 그냥 막 싸웠다 하면 무조건 이기고. 근데도 재밌게 사람들이 보고 아직까지 회자되는 건 소설을 재밌게 썼기 때문에. 소설빨이다. 그래서 이거 뭐 삼국지에 뭐 고사성어도 많이 나오니까 한 번쯤 알고 알아두고 나중에 뭐 삼국지 게임 얘기를 하던가 뭐 갑자기 뭐 무슨 누가 예시를 들거나 하면은 요 정도만 알아도 대충 대화에 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뭐 봐주셨으면 감사하겠네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거는 처음에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애드립으로 갔는데 중간부터는 제가 사실상 삼국지 자체도 복잡해지고
제가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결국은 자료 조사를 해야 됐고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점점 좀 딱딱하게 가고 좀 강의 같이 된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잘 알았더라면 이런 부분은 되게 쉽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이거 하면서 저도 뭐 좀 재밌었고 삼국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또 더 알게 돼서 좋았는데 다른 재밌는 요소가 있으면은 뭐 이야기거리가 있으면은 제가 좀 또 설명해주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신화라던가 뭐 그런 것들 있죠. 아니면 삼국지 설명 안 했던 일화들 뭐 DLC 오관육참이나 뭐 뭐 주유 뭐 사망사건 손권의 노망 뭐 적벽대전 화살 10만개 구하기 또 뭐 있지? 여러 가지 있죠. 뭐 사마이 그것도 안 했네요. 사마이 부자 협곡에서 폭탄으로 태워 죽이기 작전 뭐 이런 것도 있고 고대 그 병기를 꺼내는 순간 고대 병기는 원피스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삼국지도 있어요. 제갈량이 이것만큼 안 쓰려고 고대 병기를 끄내려고 했는데 여백사 이야기도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냥 간단하게 원래 오늘 하려고 했었는데 사자성어, 고사성어 같은 거 설명하기 그리고 마왕 제갈량 이야기 실제 삼국지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마왕 제갈량 정확하게는 이게 이말년 서유기를 만화로 그리려고 할 때 이런 에피소드식의 열전으로 가려고 했어요. 인물 열전으로. 그래서 좀 준비를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귀찮은 것도 귀찮은 거고 정확히 말하면 능력 부족이 있어요. 이렇게 말로 할 수 있는데 왜 못 그리냐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스케치를 그리고 막상 펜선을 입힐 때 물론 저랑은 다른 얘기지만 저는 뭐 스케치를 당연히 안 하지만 옆에서 이제 뭐 그리시는 분들이 옆에서 보면 스케치를 그리고 그 위에 펜선을 입힐 때 보면은 스케치는 좀 상대적으로 간략해서 이게 그냥 얼추 그려지겠거니 해서 그렸는데 막상 펜선을 입히려고 해서 자세하게 묘사를 해야 될 때 어떻게 묘사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져요. 하물며 스케치에서 펜선으로 넘어가는 것도 그런데 말로 대충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비볐어 뭐 이거를 그림으로 과연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죠. 사실 구현하는 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냥 삼국지는 내가 뭐 그동안 뭐 여러가지 뭐 재밌는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뭐 장료의 안면인식 장애 뭐 이런 것들 있어. 아 서황 그리고 뭐 서황의 뭐 내로남불 뭐 그런 캐릭터들 지가 할 때는 공적인 일이고 남이 할 때는 사적인 일인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이중인격 뭐 이런 캐릭터들을 몇 개 잡았었는데 이거는 좀 못하지 않을까 나중에 뭐 제가 좋은 그림 작가님을 구하게 되면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고 지금은 일단 생각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방송이 너무 재밌어서 방송을 계속 할 것 같아요. 나중에
10년 뒤, 20년 뒤에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의욕이 있고 찾는 분들이 있다면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지금까지 이말년, 이말년이 아니죠, 침착맨이 쉽게 설명한 삼국지였습니다. 뭐 자 갑니다. 벌써 10시네. 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랑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